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랍의 특징을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크랍도 그냥 단순히 이미지를 자르는 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은 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죠. 자, 크랍을 시킬 때 내가 얘를 바깥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미지보다 더큰 쪽. 자, 이 이미지 영역보다 더 없는 쪽, 아무것도 없는 쪽이죠. 원본보다 더 크게. 자, 이 상태에서 OK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도큐멘트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영역엔 백그라운드 색상이 칠해집니다. 자, 컨트롤 Z. 자, 만약에 백그라운드 색상이 파란색이라면, 자, 주의하셔야 될 거. 이 크랍은 밖에서부터는 그릴 수 없습니다. 밖에서부터는 그릴 수 없습니다. 항상 먼저 그린 다음에 밖으로 나갈 수는 있어도요. 그게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려놓고, 퍼스펙티브 끄겠습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도큐멘트가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백그라운드 색상으로 칠해지고요. 자, 그런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투명도를 가질 수 있는 레이어로 만들어 버리면, 이때는 백그라운드 색상이 칠해지는 게 아니고요. 백그라운드 색상이 칠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그냥 투명하게 남습니다. 예, 요렇게요. 자, 그래서 얘는 주로 언제도 많이 쓰느냐. 내가 요 그림을, 여기다가 어떤 글자를 좀 넣기 위해서 도큐멘트를 조금 늘려야 된다. 그랬을 때 쓰는 메뉴가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입니다. 캔버스 사이즈. 그래서 얘를, 예를 들어 가로를 뭐한 100px 정도만 늘릴까요? 더. 그럼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몰겠습니다. 그림을. 그럼 우측에 영역이 좀 넓어지겠죠? 요렇게.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저 메뉴를 들어가는 것도 귀찮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내가 그리고 얘를 정확히 뭐 세로는 맞추고요. 뭐 가로도 이쪽에다 맞춰도 상관없고요. 스냅이 걸리니까요. 스냅이 안 걸리면 여기서 보십시오. 뷰의 스냅.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늘리고자 하는 곳까지 늘려가지고 그냥 OK 누르면 도큐멘트가 커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아무래도 좀 작업을 편하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슬라이스 툴이죠. 슬라이스 툴. 슬라이스 툴. 자, 이건 일러스트에서도 한번 봤던 건데요. 또 봐야 되나요? 예. 뭐 어차피 포토샵은 또 다른 거니까. 자, 슬라이스 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나눠주는 거죠. 구간을. 자, 포토샵은 또 일러스트랑 좀 다른 점이 스냅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 슬라이스 툴 나눌 때요, 스냅이. 그래서 조금 편하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부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누고요. 자, 이렇게 나눴다면,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나눈 부분은, 자, 슬라이스 툴은 항상 얘랑 같이 있죠. 슬라이스 셀렉션 툴과요. 그래서 셀렉션으로 슬라이드 된 영역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내가 나눈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자, 이 부분은 내가 나눈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이 가로, 세로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영역을 컴퓨터가 알아서 구간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눈 구간은 하나, 둘, 셋, 넷. 파란색 구간. 자, 이렇게 내가 구간을 나눴을 경우에, 자, 얘를 파일, save for web. 자, 조금만 축소시킬까요? 자, 이때 보시면 요렇게 네 개가 내가 나눈 영역이고 얘가 컴퓨터가 나눠준 영역입니다. 자, 얘를 저장을 하겠다. 물론 얘와 관련된 옵션들은 또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지금 그냥 투명 영역 없으니까 안 주셔도 되고요. 자, 세이브. 자, 뭘로 저장할 거냐 이겁니다. HTML과 이미지를 같이 저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이미지만 저장할 건지 HTML만 저장할 건지. 자, HTML and 이미지 두개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그냥 HTML은 카라고 할까요? 자동차.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슬라이스 된 거를 all 슬라이스 모든 슬라이스를 다 저장할 건지 컴퓨터가 나눠준 구간까지 아니면 내가 나눠준 슬라이드만 저장을 할 건지 아니면 선택된 슬라이드만 저장을 할 건지 여기서 선택이라는 거는 요겁니다. 선택 툴로 나 예. 예, 이렇게 두 장, Shift 키 누르고요. 아니면 뭐 예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선택된 영역,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세이버. 자, CAR 카라고 하고요. 자, 두개다 하고 나는 내가 만든 슬라이드. 그럼 요네 장이 되겠죠? 걔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탕 화면에다가 OK를 누르면 자, 저장이 되고요. 자, 바탕 화면 쪽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라는 HTML이 만들어지고 이미지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에 네 장의 그림이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 거는요. 요거는 뭐웹 하시는 분들은 다알 겁니다. 스페이스라는 거는 그빈 픽셀,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픽셀, 요런 건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HTML을 열어보면 이렇게 자동차 그림이 내가 지정된 슬라이드만, 슬라이스 된 조각만 붙게끔. 나머지 부분은 컴퓨터가 한 부분인데 저장 안 했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 내는 부분은 포토샵에서 슬라이스 툴을 이용을 해서 내면 됩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들 그 일러스트에도 있는 기능인데 포토샵에도 들어가 있죠. 자, 지우는 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는 거 슬라이드 툴 선택해서 그냥 딜리트 시키면 됩니다. 자, 가이드를 한번 이용해서 나누고 싶다 이겁니다. 슬라이드 좀더 디테일하게 나누기 위해서. 나는 이 배경 쪽 하나와 뭐 자동차 쪽, 자동차 쪽도 이렇게 상단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누게 대충 나누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가이드로 만들어서 요 가이드 요거 하나당 하나씩 좀 셀을 나누고 싶다. 슬라이드를. 자, 그러면 얘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도 됩니다. 이 가이드의 스냅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편한 게, 그렇죠? 슬라이드 툴을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아 저기 죄송합니다. 슬라이스, 예,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라는 게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내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다, 그렇죠? 조각이 난 거죠. 요거 다. 그래서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좀 슬라이스를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슬라이스 툴이라는 게, 그렇죠? 노마이라는 거, 이 부분도 뭐 따로 또 보셔야겠죠? 예, 아예 그냥 리버트 시켜버리겠습니다. 빠르게요. 자, 슬라이스를 낼때 스타일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렉탱글 셀렉션 그 툴과 똑같죠? 자유롭게 그릴 건지, 아니면 어떤 비율을 유지한 채 그릴 건지, 비율을 유지한 채, 아니면 내가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그릴 건지, 그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잘 어려울 게 없죠. 이런 부분은. 자, 그래서 슬라이스. 자, 다음에 아이드로퍼 툴. 예,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요. 네, 예, 아이드롭, 여기서부터 요 나머지, 툴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